떨어서 이렇게 소금이 좀 절여왔고요. 어, 소금에 절여요? 네, 절였어요. 네. 보세요. 예, 야들야들하죠? 소금에 절여요. 혹시 미호 씨, 네. 스팍지 알아요? 스팍지 예. 네. 모르는데 예. 모르죠? 네. 우리나라 김치는 언제부터 먹었습니까? 삼고시대부터 우리가 이제 김치가 이용됐다고 보게 되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소금 절임이었었지. 네. 그때 재료는 순무라든가 또는 죽순 또 오이 뭐 이런 등등이 이제 재료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고려 시대에 저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상에 미나리 저 또 부추저, 죽순저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제사상에 올리면 자손들한테 복이 온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제가요, 가졌습니까? 제가 지금요 이렇게 고춧가루에다가요 황석어젓을 이렇게 다졌어요. 네. 그다음에 마늘 간 거랑 생강 다진 거 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좀 잘 섞을 거예요. 사실 외국 분들은 김치가 맵다고 하시는 분들 의외로 네, 맞아요. 많아요. 근데 삼박지는 네. 매운 그렇게 맵진 않아요. 맵진 않은 네. 김치예요. 살짝 고춧가루 끼만 버무리면 되거든요. 네네네. 이제 석박지 안에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여기에 들어갈 게 오늘은 제가 싱싱한 낙지를 준비했거든요. 낙지. 네. 글라디스 못 먹는다고 했는데. 네. 큰일 났네요. 네. 근데 이게 익으면 이 낙지의 감칠맛 때문에 김치가 훨씬 시원하고 맛있어요. 네.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네. 다 부어주세요. 네. 다 부어요? 예. 네. 이 낙지하고요. 파예요. 그다음에 우리 겨울 김치에는 특별히 이거 집어넣어야 돼요. 마른 청각. 예전에 한번 청각. 제가 청각 말씀드린 적 있었죠. 네네네. 이거 쌀뜨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청각 쫑쫑쫑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그다음에 맛있으라고 제가 이렇게 미나리. 많은 재료가 들어갑니다. 네. 예. 미나리 이렇게 넣고 예. 버무려요. 리나, do you know 김치? Yes. 김치를 알게 되시죠? 예, 알고 있군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 석박지 김치에는 햄을 들어가니까 더 건강이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전통제 김치에 들어가는 게 젓갈이나 네. 이렇게 굴 정도는 들어가잖아요. 네. 석박지는 일반 김치의 굉장히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거기 들어가는 게 낙지에, 전복에, 생태까지 들어가는 데가 있어서 네. 거기에는 풍부한 아미노산, 지방, 또 미네랄들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영양가가 좋아지죠. 해물만 그냥 먹으면 배탈 설사하시는 분들이요. 석박지 안에 들어가 있는